동한말 황제인 영재가 무능하여 황제구시를 제대로 못하자 환관들이 이 틈을 타 세도를 부리며 권력을 휘둘렀다. 장량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환관들이 모여 온갖 간악한 짓을 다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다. 이들이 황제에게 아첨하고 나라를 휘저어 조정이 부패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니 온 천하에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뒤숭숭해지니 이를 참다 못해 밀란이 일어났다. 머리에 황색띠를 두른 의적들이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장각, 장보, 장량 형제가 이끄는 황건적의 난이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에 따르는 자가 50만에 달했다.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조정에 분노가 폭발한 의적들은 용감하고 광폭하여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니 광군은 황건적의 소문만 듣고도 즐겁하여 주랭랑을 쳤다. 황건적의 난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광군이 패전을 거듭하자 영재는 서둘러 조서를 내려 각 지역의 장군들을 불러 모았다. 영재는 장군들에게 황건적의 난으로 천하와 조정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들을 소탕하여 천하를 태평케 하고 대장부로서 큰 공을 세우라고 명했다. 또 한편으로 중랑장, 노직, 황보승, 주준에게 영을 내리기를 관병을 모아 세 방향으로 출정하여 의병들을 진압하라 했다. 황건적은 세를 넓혀 급기야 유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유주 태수, 유언은 황건적이 무서운 기세로 구름처럼 몰려오자 상황이 급박함에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급히 교위 추정을 불러들여 논의했다. 황건적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고 있어. 유주가 함락되면 큰일이요. 어찌하면 좋겠소? 유언이 대비책을 물어오자 추정은 궁녀지책 끝에 대답했다. 지금 유주의 병력으로 황건적을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을마다 방을 붙여 광군을 모집해야겠습니다. 그 방법뿐이라면 그대로 해야겠지요. 유언은 당장 영을 내려 고을마다 황건적을 물리칠 광군을 모집한다는 방을 붙이게 했다. 탁현에는 유비라는 자가 있었다. 자는 현덕이라 하고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 황실 중상정왕의 후손이었다. 유비는 신발을 팔고 천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기계가 남다르고 인품이 고상하여 누구나 그의 온몸에서 뿜어나오는 영웅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키가 7척 5천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긴 기는 어깨에 드리워졌으며 두 팔을 내리면 손끝이 무릎 아래로 내려올 만큼 길었다. 긴 기는 민심을 헤아리는 넓은 품성을 나타내고 긴 팔은 그가 귀한 인물임을 나타냈다. 유비의 모든 것이 그가 장차 천하를 위해 큰 일을 할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비는 길을 가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발길을 그쪽으로 향했다. 벽에는 황건적을 진압할 광군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는 방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깊이 탄식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호련 누군가 등 뒤에서 우렁차게 말했다.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어도 모자랄 시국에 어찌하여 탄식만 하고 있는가? 천하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이렇듯 한숨만 내쉬고 있다니. 하, 참으로 안타깝구나. 유비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유비는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팔척이요 얼굴은 표범과 같고 눈이 부리부리하며 제비 같은 턱과 범 같은 목을 가진 무장의 위용이 가득한 사내였다. 유비는 그에게 통성명을 청했다. 나는 성이 장이고 이름이 비이며 자는 익덕이라 하오. 지금은 술 팔고 돼지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저 당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대장부로서 이 일을 평생 할 생각은 없수다. 난 어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 싶소. 이 사람 역시 그 뜻을 소망하오. 유비와 장비는 뜻이 맞아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술잔을 청하며 술집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앞으로의 포부와 천하의 일을 논하며 대장부끼리의 우위를 다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점으로 위풍당당한 사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키가 9척이며 수염이 2척 길이에 얼굴은 커다란 대추 같고 입술은 그린 듯 붉었으며 눈빛은 번뜩이며 살아있고 꿈틀거리는 눈썹은 누에고치처럼 굵고 길었다. 유비는 이 사내의 범상치 않은 됨됨이를 알아보고 자리를 같이 청하며 술을 대접했다. 일행이 없으시다면 우리 합석하심이 어떠하오? 사내는 호쾌하게 대꾸했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세 사내는 한자리에 모여 같이 통성명을 했다. 모두가 천하 제일가는 장군의 위용을 가졌으며 금방 서로의 인물됨을 알아보았다. 주점문을 열고 들어온 얼굴이 붉은 대장부가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다. 난 성이 관이며 이름은 우고 자는 운장이라 하오. 난 본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의협심에서 열여 명의 못된 무리를 죽이고 그 죄를 면하려고 강호를 떠들고 있어. 그런데 떠돌아다니다 황건적을 물리칠 광군을 모집한다는 방을 보고 내 힘을 나라를 구하는 데 바치고자 관병에 지원하려 하오. 유비, 관우, 장비 모두는 서로가 천하를 위해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음을 알고 금세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마음이 같을 수가. 마을로 내려간 새 영웅은 굳은 결의를 다지고 천하 대사를 밤새 논의하였다. 이튿날 세 사람은 마을 뒤편에 도원으로 갔다. 그들은 그들만의 의식을 위해 도원에 향을 피우고 까마귀, 백마, 소 등의 재물을 늘어놓은 다음 하늘을 향해서 정중히 절을 올렸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 성은 다르지만 생사를 함께하는 형제가 되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절을 올린 뒤 하늘에 대한 의식을 마쳤다. 유비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 맏형이 되고 그 다음 간우가 둘째가 되고 가장 나이가 어린 장비가 막내 아우가 되어 의형제를 맺었다. 우리는
이제 죽는 그날까지 형제의 도를 다할 것을 약조했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장부의 을을 다합시다. 이 결의로 세 사람은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진한 의리와 우의로 뭉친 사이가 되었다. 장비는 검을 만드는데 달인이 된 장인을 한 명 청하여 유비가 쓸 쌍고검과 관우가 쓸 청룡 언얼도, 자신이 쓸 긴 창인 장팔 정감모를 만들게 했다. 장인은 쇠를 녹이고 달구고 두들겨서 그들 의형제들이 사용할 병장기를 제조했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온 새 영웅은 드디어 500여 명의 용사를 모아 유주, 태수, 유원을 찾아갔다.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밝히며 황건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 무공을 펼치겠다고 하니 유원은 크게 기뻐하며 맞아들였다. 얼마 후 황건적이 탁군을 범한다는 보고가 날아들자 유원은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를 전장으로 보냈다. 부디 황건적의 무리들을 쓸어버리시길 바라오. 유비, 관우, 장비, 세 영웅은 전장에서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거침없이 전장을 누벼 얼마 지나지 않아 탁군과 청주를 함락시키는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는 관종의 노식이 패전위기에 처하자 새 영웅은 노식이 수화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노식은 그들에게 영천으로 가서 황보승과 주준을 도와 난을 평정할 것을 명했다. 우리 형제들은 즉시 영천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두 아우와 군사들을 이끌고 깊은 밤을 타 영천으로 향했다. 이때 영천의 정세는 이미 관군에게 기울고 있었다. 황건적의 난을 주도한 의군대장, 장보, 장량 형제는 전장에서 패하여 군사를 이끌고 도주하고 있었다. 패전하여 도망치던 이들 형제 앞에 호련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한 무리의 군대가 사납게 돌진해왔다. 목을 늘어뜨리거라! 맨 앞에서 지휘하는 장군은 키가 7척에 이르는 장대한 기골을 가졌으며 가느다란 눈에는 날카로운 광채가 흘렀다. 멀리서도 상대를 제압하는 심상찮은 기질을 지닌 이 무장의 성은 조. 이름은 조이며 자는 병덕이었다. 조조가 이끄는 붉은 깃발 휘하의 병사들에게 장씨 형제가 이끄는 황건적 부대는 추풍 낙엽처럼 무참히 쓰러져 갔다. 영천이 난이 평정되었으므로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병사들을 데리고 광종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들이 광종으로 가는 길을 절반쯤 갔을 때 제인을 호송해 가는 한 무리 광군과 마주치게 되었다. 머리는 산발로 흐트러지고 온몸은 오랏줄로 묶이며 마차에 실려 끌려가는 제인은 노식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대경 실색하여 자초지종을 물으니 노식은 탄식을 토해냈다. 조정의 명을 받고 황간 자풍이 정황을 살피러 와서는 뇌물을 내놓으라 하더군. 내가 군량도 모자란 판에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나를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 끌고 가고 있네. 이 말에 성정이 급한 장비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불쑥 나섰다.
형님, 당장 관군들을 죽이고 장군을 구해드립시다. 그러나 유비는 신중한 얼굴로 성격이 불같은 아우 장비를 만류했다. 조정에서 공평하게 시비를 가릴 것이니 나서지 마라. 유비, 관우, 장비는 일이 이렇게 되자 탁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건적들이 탁군으로 가는 길목을 온통 새까맣게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나라 장군 동탁을 빙 둘러싸고는 죽이려 하고 있었다. 우리가 길을 뚫어야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유비, 관우, 장비는 목숨을 걸고 황건적들과 싸워 동탁을 구해냈다. 그러나 그들 덕에 목숨을 건진 동탁은 세 사람이 아무 관직이 없는 평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고마워하기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했다. 저런 개자식을! 분개한 장비가 동탁을 죽이려 하자 또다시 유비가 만류했다. 참깨, 그리 흥분하지 말고. 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우리가 무시를 당했으니. 세 형제들은 도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준을 도와 황건적을 진압하러 갔다. 주준은 유비를 선봉대장으로 삼고는 장보를 치러 갔다. 세 형제의 무공은 더욱 빛을 발했다. 이미 주준의 군대에게 승세가 기울고 있었다. 이때 유비가 쏜 화살이 장보의 좌측 어깨에 박히자 관우와 장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몰아쳐 기습에 들어갔다. 안 되겠다! 후퇴하라! 황건적들의 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장보는 화살을 맞은 채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고 새 영웅은 대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황건적은 패색이 짙었다. 겨우 조흥, 한충, 손중만이 남아 완성을 지키고 있었다. 주준은 진격을 명했다. 유비, 관우, 장비와 송견이 무서운 기세로 완성을 치해 들어가니 완성은 순식간에 이들의 손에 떨어졌다. 이로써 황건적의 난은 완전히 평정되었다. 큰 공을 세운 유비, 관우, 장비와 수하의 병사들은 대사를 훌륭히 완수하고는 주준을 따라 북경으로 돌아왔다. 우리 세 형제가 자랑스럽다. 북경으로 입성하는 그들의 가슴은 벅참과 자랑으로 차올랐다. 황건적이 나니 관군에 의해 진압되자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이들을 치하하며 벼슬을 내려주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세운 공이 컸으나 이들을 시샘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많아 아무도 그들의 공을 알리지 않았다. 유비에게 겨우 안희현이 현의 자리가 주어지자 의롭고 청렴한 유비는 소신대로 깨끗이 자리를 지키려 하였다. 따라서 유비는 뇌물과 거리가 멀었고 뇌물을 바치지 않음을 괘씸히 여긴 도구의 모함으로 넉 달 만에 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난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거늘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유비는 억울한 누명을 해명하려 도구를 찾아갔으나 번번이 도구의 문전박대를 받으며 내쫓겼다. 성질이 불같고 의협심이 강한 장비는 형님인 유비가 수모를 당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술기운을 빌어 역관으로 달려간 장비가 도구를 끌어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렸다. 장비의 기세 등등함과 무지막지한 힘에 주눅이 든 도구는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장비가 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러십니까? 장비는 도구를 말뚝에 묶고 버드나무 가지를 채찍으로 삼아 무섭게 패기 시작했다. 맞아보면 알게 된다. 치솟는 분을 참지 못한 장비는 버드나무 가지 십수개가 부러지도록 도구를 내려쳤다. 아이쿠, 아이쿠야! 도구는 장비에게 맞아 온몸의 살이 다 헤어져 걸레처럼 되었다. 장비가 도구를 초주검을 만들어 놓자 이 사실은 곧 광가에 알려졌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는가? 광가에서는 유비가 앙심을 품고 장비를 사주했다고 여기고는 당장 유비를 잡아들이라는 영이 떨어졌다. 일단 몸을 피해야겠네. 형님, 죄송합니다. 유비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이 어찌 아우의 잘못만을 탓한 일이겠는가? 유비, 관우,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대주로 몸을 피해 천천히 앞니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 왕조는 영제의 무능과 환관의 전횡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조정에는 이미 망국의 기운이 돌고 있었으나 영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환관을 총애했으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나랏일을 팽개쳐두고 있었다. 영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정사를 휘젓던 십상시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몇몇 충신들만이 나라를 염려하며 통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들마저 하나둘씩 십상시에 의해 제거되어 갔다. 바야흐로 환관들이 세상이 되어 전국은 혼란하기 그지없었다. 충신 유도는 영제를 아련하여 통곡으로 간언했다. 배하, 부디 십상시를 죽이고 이제 나란 일을 돌보소서. 그들은 폐하를 미혹시켜 나라를 망치고 있사옵니다. 영제가 역정을 내며 명을 내렸다. 당장 저 고얀 놈을 혹에 가두어라. 참령에 처해야겠다. 진탐도 영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토하듯 가나였다. 폐하, 유도는 충신이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도적이 날뛰니 이 모두 십상시가 폐하의 귀와 눈을 가리고 나랏일을 돌보지 못하게 하여 생긴 화입니다. 영제는 더욱 노하여 진탐도 옥에 가두도록 했다. 밤이 깊어지자 십상시는 신복을 시켜 유도와 진탐을 죽이라 했다. 아예 없애버려라. 두 충신은 옥중에서 십상시의 하수인에 의해 비명에 가고 말았다. 중평 6년 4월, 황음무도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영제는 병색이 완연하여 죽음을 눈앞에 둔 것이 보였다. 그는 둘째 아들 유협을 황제에 봉하려 했으나 강교한 증상시 건석은 영제에게 강교를 부렸다. 둘째 왕자의 협을 황제로 봉하시려면 먼저 하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 왕자께서 제위에 오르신 후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진은 태자 유변의 외숙이자 후환의 대장군이기 때문이었다. 어리석은 영제는 건석의 말을 쫓아 하진을 죽일 계획을 품고
은밀히 하진의 입궁을 명했다. 하진은 첩자를 통해 건석과 영재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이거라면 죽는다. 우선 핑계를 대고 입궁을 거절한 하진은 궁리를 짜내기 위해 골몰했다. 중대신을 불러 온갖 묘책을 떠올리느라 녹초가 되어 갈 무렵 궁내 첩자가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와 급보를 알려왔다. 영재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천우는 하진이 편인 듯 했다. 하진은 원소에게 명해 병력을 지휘하여 앞장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 자신은 중대신의 호의를 받으며 입궁하여 영재의 관 앞에서 태자 유변의 황제 즉위를 위풍당당하게 선언했다. 유변이 황제가 되자 유협을 제2에 앉히려는 음모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린 유변은 꼭두각시 황제에 불과해 영재의 모친 동태후가 실권을 장악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녀 역시 황간 장량의 아첨에 넘어가 황간과 손발을 맞춰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동태후는 유협을 진류왕에 봉하고 자신의 오라비는 표기 장군에 봉하여 자신의 기반 세력을 다져갔다. 동태후가 국사의 모든 일을 장량과 의논하여 결정하니 궁궐은 동태후와 장량의 세상이었다. 유변의 모친이자 동태후의 며느리인 하태후는 동태후와 장량의 횡포를 더는 눈감기가 어려웠다. 도저히 참을 수 없구나. 동태후와 결판을 보기로 마음먹은 하태후는 나를 잡아 연애를 베풀어 동태후를 청했다. 연애가 무르익자 하태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태후 마마, 요즘 나란 일을 돌보시느라 용안이 많이 수척해지셨나이다. 나란 일은 응당 황제와 대신이 맡을 일이지 아녀자의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부디 아니저의 덕도를 지키시고 장량이 꾀에 빠져 조정을 어지럽히고 나란 일을 망치지 마옵소서. 동태후는 당장에 노발대발하며 연애상을 둘러엎고 며느리에게 육두문자를 퍼부었다. 동태후와 하태후 고부간의 싸움으로 연애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동태후에게 가진 수모를 당한 하태후는 분을 사귀지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오라비 하진을 궁으로 불러 밤새 동태후를 제거할 음모를 세웠다. 다음 날 하진은 동태후에게 아뢰었다. 하간에 태후마마가 시실 멋진 궁이 있으니 모시고 싶사옵니다. 그 말은 동태후를 성 밖으로 유인하려는 미끼에 불과했다. 하간에 도착한 동태후는 하진이 숨겨놓은 자객에 의해 허망하게 살해되고 동태후의 죽음을 안 그녀의 오라비 동중은 화가 자신에게도 미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태후가 제거되자 모든 권력은 자연 황제의 모친인 하태후에게 넘어갔다. 새로이 조정의 실세로 떠오른 하태후 역시 황관들의 아첨과 강교에 넘어가 나라를 들어먹는 것은 다르지 않았다. 황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원소 등 대신들은 하진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태후 수하의 황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거요. 병력을 모집해 황관들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하오. 주부 진림이 나서 말했다. 그리하면 분명 전하에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난데없이 어디선가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눈길이 웃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니 거침없이 웃어대는 이는 다름 아닌 조조였다. 조조의 박장대소는 그칠 줄을 몰랐다. 하진이 조조에게 물었다. 무슨 연유로 그렇게 웃어대고 있어? 조조는 거침이 없었다. 그저 환관들의 목을 날리면 그만인 일로 병력을 모집한다니 소인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망나니 하나만 있으면 끝날 일이거늘 병사를 모집한다니요. 이 말을 들은 하진은 조조가 속으로 딴 뜻을 품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조조는 하진의 불편한 심사를 눈치채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밖에서 홀로 조용히 탄식하며 늙가렸다. 필경 머지않아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근심케 할 자가 나타나겠다. 서량의 동탁은 병력을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갈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하진이 비밀스레 병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기회가 왔다. 그는 사이 이유를 시켜 황제 유변에게 환관의 악행 근절을 위한 상소문을 올리게 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영을 받들어 20만 대군을 모집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20만 병력을 끌고 입성할 생각에 동탁은 잠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조정에 들어가 권세를 잡는 꿈에 부풀 대로 부풀었다. 하태우의 오른팔이던 환관 장량은 첩자를 통해 하진이 환관들을 치기 위해 비밀스레 병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화했던 자객을 가덕문에 잠복시켰다. 이런 사태를 감지한 하진의 신복들은 그에게 목숨을 보존하려면 궁의 발길을 끊고 조심해야 한다고 간곡히 청했다. 감히 누가 날 해할 수 있겠는가? 하태우와 황제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세를 부리던 하진은 두려울 게 없다고 여기고 신복들의 간언을 흘려들었다. 하태우의 부름을 받고 입궁하던 하진은 결국 장량이 보낸 자객에 의해 단칼에 가고 말았다. 원소와 조조는 하진이 궁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자 문 밖에서 소리쳤다. 장군께서는 어서 나오셔서 마차에 오르시지요. 그러자 장량과 그의 신복들이 죽은 하진이 목을 베 궁벽에 매달아 보여주며 통쾌하게 웃어젖혔다. 하진은 진작 세상을 하직했다. 하진이 무참히 피살된 것을 본 원소는 기절할 듯 놀랐다. 분노와 살기를 참지 못한 그는 곧장 조조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칼과 창을 마구 휘두르며 궁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원소와 조조의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환관과 그 추종자들을 죽였다. 순식간에 궁궐은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니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환관들은 자신들의 세가 불리함을 알고 있었다. 원소와 조조의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것은 장량의 목숨이었다. 급하다. 장량은 황급히 황제와 진료왕을 데리고 북망상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하진의 부하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왔기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면 시신도 온전치 못할 판이었다. 차라리 물귀신이 되는 편이 낫다. 눈앞에 보이는 시퍼런 강물로 장량은 자신의 몸을 날렸다. 나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던 장량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